다시 이곳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마련한 WCG 특설 경기장입니다. 이제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다시 보내드리겠는데요. 이번엔 역시 도움 말씀에 임성춘의 소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그 이영곰 선수가 연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모습. 이미 강도영 선수와 나도영 선수가 승전보를 알려온 이후로 좀 상구 선수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참 잘해주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정말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좀 낮다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 그 선수들 솔직히 기분 이렇게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죠. 예,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순 없죠. 그 전에 우승만 했기 때문에 네. 그 전과 같은 성적을 꼭 내야겠죠. 네, 금은동 다 휩쓸면 되겠죠. 네. 네, 이제 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이제 16강 진출 선수 어제 경기를 통해서 확정된 선수들입니다. A조는 독일 선수와 우리 한국의 나도현 선수 이 두 명이 올랐습니다. 나도현 선수 2위로 올랐군요. 그리고 B조에서는 스페인 선수와 캐나다 선수. 캐나다 선수 누군가 했죠? 이제 기온 배틀이에요. 그리고 C조는 이제 베르탕 선수 그리고 중국 선수가 올랐고 마지막 D조는 이제 중국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이렇게 16강에 올랐는데 한국의 나도현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둘 다 예. 조 1위는 아니에요. 예. 게다가 강도경 선수는 4승 2패인데 승자승으로 힘들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 누가 강도경 선수에게 2승이나 거둔 거죠? 예. 그 조에 보니까 중국 선수가 한 선수가 있는데 네. 중국 선수가 1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중국 선수들에서 이렇게 정말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소리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선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제 경기를 지조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중간 성적도 함께 볼 텐데 자우드 크사바 선수 그리고 뭐 스트리파로 선수 디미티로브 선수 그리고 포르투갈의 벨로소 선수 이렇게 경기할이 벨로소 선수가 4패로 사실상 뭐 올라가기 힘드네요. 그냥 예. 탈락이 확정됐군요. 거의 뭐 확정이죠. 네. 그리고 물론 뭐 아주 기가 막힌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좀 올라가기 힌든 상황이고 예. 게다가 또 앤드리아 선수도 2승 3패로 현재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앤드리아 선수는 7명 중 남은 경기가 한 경기. 일단 3승 3패 정도로만 해 놓고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같은 조의 선수들이 정말 뛰어난 성적이 안 나오기만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탈리아 안드레아 선수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포르투갈의 누노 벨로소 선수 뭐 사실상 탈락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고. 예,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네. 전패, 기분 상당히 나쁘죠. 네, 전부 다 예. 지금 6패까지 가는데 네네. 벌써 지금 4연패를 했거든요. 남은 두 경기에서 1승을 따내면서 마지막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좀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르투갈과 이제 이탈리아 선수가 경기를 선수 여유 있습니다. 네, 와, 멋있네요. 2승 3패. 갈 길이 나쁜 선수인데, 이렇게, 껌을 씹으면 살 수 있죠. 예. 네, 편하게. 보통 뭐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껌을 씹는 게 많이 보이죠. 네. 근데 4패하고 있는 누노 베르 선수는 표정이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냥 마음 편히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같은데요? 네, 이미 뭐 한국에 올 때부터 어느 정도 그 전력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우승까지는 뭐 기대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래도 예. 여기 전 세계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과 동료들과 한판 예. 승부를 하는 날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죠? 예,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보던 그 외국의 친구들의 얼굴을 본다는 게 상당히 기쁘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외국 선수들과 사진도 찍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멀리 사는 그 외국 친구들과 사진 같은 거라도 한번씩 찍어본다는 게 상당히 기분 좋고, 예,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기 때문에 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그 올림픽 공원에 마련된 WCG 특설 경기장을 보면, 이제 맵이 나오고 있네요. 자, 마셜 크로스. 이 맵,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맵, 힘싸움이 좋아요. 예, 베르트랑 선수와 그 요한손 선수가 경기를 가졌는데 베르트랑 선수가 이겼던 맵이죠. 네. 이 맵은 예, 개방형 맵인데도 불구하고 길목이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꼬불꼬불꼬불꼬불 예. 길을 좀 그 지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이 싸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유닛들을 잘 아껴서 최대한 그 효과를 보면서 싸워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진영 배치가 대각선일 경우에 공격 가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원군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잃기가 쉽고 거의 한참 걸리니까 예,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어제 제가 그 베르트랑 선수와 요한선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베르트랑 선수는
이렇게 거리가 먼 랩인데 비해서 초반부터 그 상대방을 조여가는 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먼 맵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초반엔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자. 하는데,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베르트랑 선수는 그것을 약점이다. 이게 상대방의 약점은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반부터 조이기로 이렇게 승부를 갈렸던 그런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오늘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선수와 포르투갈의 벨로스 선수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앤드리아 선수, 이탈리아 선수는 반드시 이겨야지만 남은 경기 다른 선수와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예. 16강 진출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벨로 선수는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지만 또 앤드리아 선수 잡고 예. 1승의 기쁨을 맛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대결입니다. 오늘 이 경기는 G조 6라운드 경기입니다. 앤드리아 스트리파로 선수와 누노 벨로소 선수의 대결. 앤드리아 선수가 2승 3패, 3승 정도는 해야지 16강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양 선수들의 그 진영 배치는 그 11시와 7시의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7시가 누노 선수입니다. 7시가 누노 포르투갈 선수고요. 그 11시가 네, 앤드리아 선수죠. 예, 벨로소 선수는 나이가 상당히 어리네요. 예, 86년생인데 우리나라 이 선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인으로 데뷔한 선수들 보면은 86년생은 상당히 이렇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86년생이면 몇 살이죠? 예, 18살입니다. 아, 예, 네. 저보다 7살 어리니까요. 네. 예, 이 선수 상당히 성적이 안 좋은 지금 0승 4패였지 않습니까? 이 선수 아직 성적은 안 좋았지만 뭐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요. 이 WCG는 올해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올해는 그냥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이나 뭐 내후년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더 먹게 되면은 베르소 선수 뭐 더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어떤 일반적인 경기 양상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인 경기 양상이라고 치면요.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는 예,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는 뭐 드라군과 리버를 많이 조합하는데 이게 싸울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리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 드라군만으로 승부를 하는 3게이트 드라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마르시안 이 크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이 좁기 때문에 드라군만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은 드라군 리버에 이렇게 방어를 뚫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요. 네. 양 선수들의 진영 배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노 벨로소 선수가 11시고요. 앤드리아 선수가 7시입니다. 누노 벨로소 선수가 11시고 앤드리아 선수가 7시. 자, 양 선수들의 그 진영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종족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렇게 낯설은 얼굴의 그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영을 헷갈렸네요. 네. 구별이 안 돼요. 네. 한국 선수들은 얼굴 쓱 보면 안 되는데 외국 예. 선수들은 약간 좀 혼동이 왔습니다. 예. 11시 누노 선수고 7시 앤드레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기본적으로 원게이트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네요. 이 맵 마르시안 크로스가 그 동선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2게이트나 3게이트의 초반 질런러시는 상당히 무모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갔다가 한 3기 가면 상대편 한 8기 남아있을 거예요. 예. 워낙 멀거든요. 속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면 더 그럴 겁니다. 예, 게다가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공격을 가기엔 좀 가다 보면 배가 고플 수도 있거든요. 네, 힘 빠지죠. 예. 네. 그래도 또 질러도 안 보낼 수 없습니다. 가면 질러시가 이제 뭐가 가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하이템플러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리버가 합니까? 뭐 합니까? 예. 그래도 질러시 가야죠. 예, 우선은 가보고요. 상대방의 그 빌드 오더를 체크를 해보는 게
될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상대가 초반부터 다크템플로 뽑는데 로보틱스 안 올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 끝나는 거죠. 프로토스 프로토스. 네, 역시 정찰로 이렇게 질럿을 보내고 이렇게 여유가 된다면은 프로브 한두 기 정도 이렇게 잡아주자는 생각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엔드리아 선수는 드라군을 뽑았고, 그리고 야, 지금 드라군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도 뭐하죠? 빨리빨리 예. 와서 좀 질러 잡아줘야죠. 예, 드라군이 바보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저런 모습 때문이에요. 네. 아, 역시 한 개 잡아주네요. 네, 그리고 또 투기색! 요, 벌써 2킬, 2킬까지 했으면은 사실 뭐 질러씨나 프로브 둘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만 예. 이게 일꾼 둘을 잡아줬다는 거 의미가 다르거든요, 초반에. 예. 화나죠? 예, 정말 화날 수밖에 없는 게 엔드리아 선수는 지금 갈 길이 바쁘거든요. 예. 3승 해야 되는데 지금 4패한 누너 선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견제라면 예. 흔들 수가, 마음이 급한 상태에 더욱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벨로드 선수는 뭐 어차피 떨어졌다. 나는 뭐 몇 번 남은 경기에서 1승만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뭐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에이 뭐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이렇게 막 밀어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드리아 선수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마음을 비우는 플레이를 하면은 또 의외로 경기가 또 슬슬 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로보틱스 퍼실리티까지 가고 있지요. 누나 벨로스 선수 포르투갈 4패입니다만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경기 중에 1승을 챙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럿 정찰을 통해서 상대편 프로브를 두 개나 잡았고요. 그리고 마음 바쁜 3승을 기록해야지 16강 올라갈까 말까 지금 아슬아슬. 오, 중간에 예. 이거 어떤 그 감정 표현이 아무 예. 그 불쌍한 그 중립준이시거든요. 예, 일단 뭐 자기 자신이 당한 것을 뭐 다른 동물에게 학대를 해서라도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겠다라는 생각이겠네요. 네, 뭐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시 벨로 선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을 마련해야겠죠. 예. 아, 드라군들이 이제 예. 움직이네요. 저 동물들이 만약에 뭐 현존하고 있는 뭐 동물들이었다면 좀 동물 애호가 협회 같은 데서 상당히 말이 많겠지만 저 동물들 실제로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운에 따라 선수들이 이제 그 유닛 뺄 때 예. 길을 막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예. 못 살아남죠. 바로 공격이에요. 예. 바로 네. 그냥 없애버리죠. 바로 공격입니다. 자, 드라군 배치해놨는데 프로브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전사. 드라군의 숫자를 파악했으니 이제 자신의 드라군의 숫자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죠. 네. 자, 옵저버터리 들어가고 있고요.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 7시. 셔틀 나왔습니다. 셔틀. 포르투갈의 누노 벨로소. 셔틀이 위에 로버티스 서포트 베일을 짓네요. 예, 지금 생각보다 셔틀을 빨리 생산을 했네요. 지금 이 맵에서 뭐 섬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네. 차라리 옵저버를 먼저 생산을 하고 셔틀을 생산하는 게 더 낫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리버를 해서 리버를 보고 상대편을 뒤로 한번 쳐보겠다는 생각인지 막아야죠. 옵저버 하나 나왔고요. 상대편에게 로버테스 서포트베이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누노 예. 선수. 엔드리아 선수는 아까 전에 그 11시 쪽에서 프로브가 정찰이 왔을 때 드라군이 7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현재 지난 상태에서 11시 벨로소 선수에게 엔드리아 선수가 정찰을 갔는데 드라군의 숫자가 7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이 드라군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예측했겠습니다. 네, 8개 정도 있고요. 곧바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미니맵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 약간씩 병력을 전진시키고 있죠. 이제 옵저버가 곳곳을 봅니다. 옵저버가 안 보일 줄 알고 방심했는데 그래도 보는 유닛이 있죠. 그냥 당했어요. 병력들이 예.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맵 9시 쪽에 배치됐어요. 예, 베르루 선수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그 옵저버로 우선은 상대방의 그 기지를 보고 어떤 빌드들을 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자신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 봤거든요. 네. 자, 리버를 태운 상태에서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이제 옵저버가 봤죠? 자, 엔드리아 선수의 옵저버가 상대편 리버와 함께 드라군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엔드리아 선수 그냥 밀어붙일지 병력을 아래쪽으로 빼는군요. 아, 이 병력들 더 나가지 않는데요. 예, 엔드리아 선수는 지금 지형이고 뭐고 상관없다. 아니면 뭐 양방향으로 뭐 유닛을 갈라서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할까 했는데 뒤늦게 지금 리버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리버 엔드리아 선수도 이탈리아 선수도 리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쓸지. 선수들 저 멀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그 초반에 흔들기보다는 확장을 하면서 예. 병력 뽑고 한숨 돌리고 그런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러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유닛에 치중을 해서 생산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한 단계 쉬고 멀티를 한 후에
공격을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네, 그래도 누노 벨로스 선수 마음이 좀 가벼운 누노 벨로스 선수 확장하면서 확장과 동시에 지금 러쉬를 갑니다. 자, 맵 중앙까지 지났고 셔틀 조심해야죠. 혼자 다니다 큰일 납니다. 아, 리버를 태웠거든요. 먼저 첫 번째 공격 준비하고 있는 누노 벨로스 선수 포르투갈 선수가 먼저 러쉬를 갑니다. 분홍색 자, 리버 두 개! 리버 두 개 자, 리버의 존 길목이 좁기 때문에 지금 7시에 있는 앤드리아 선수는 싸우는 게 안 좋아요. 리버를 네. 이용해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자, 리버가 본진 쪽에 있는데 그 전에 자 리버가 뛰어오고 자 리버 한 개 떨어졌고 자 리버 숫자가 차이납니다. 리버 양쪽 모두 리버인데 리버 공격! 아 셔틀 잡아줬어요! 아 셔틀 그러면 이제 뭐 리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싸워야죠! 자 밀어붙이고 있는 누노 벨로스 선수 하지만 리버가 어떻게 느리기 때문에 한 개는 작전에 곧장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리버를 사용할 때 셔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네. 셔틀을 이용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네, 자, 리버 잡아줘야죠. 리버 한 방 쏘고. 자, 리버 두 개. 자, 리버가 있는 것도 기억하죠. 리버 두 번째 리버까지 깨집니다. 엄청나게 손에 맞습니다. 리버 두 개 잡히고요. 드라곤의 숫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다 잡혀버렸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영러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것도 그냥. 까지 괴롭혀주네요. 네, 하나 남아서 한 기 정도 남아서 간신 도망가고요. 자, 그건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 3승을 꼭 해야만 되는데요. 예. 본인의 지금 풀리그 마지막 경기거든요. 예.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엔드리아 선수는 넥서스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네. 넥서스를 건설해놓고 방어를 했는데 벨로스 선수는 이렇게 멀티를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걸 취소를 했었는지 아니면 아예 시도를 안 했는지 이제서야 멀티를 시도하고 있어요. 아까 넥서스를 소환하면서 내려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그건 좀 실수가 서로 많습니다. 예, 리버가 있었다면 이 다리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리버의 사정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네. 다리 바깥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내면서 그 드라군들을 뒤로 빼게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셔틀을 잡혔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참 힘드네요. 네. 그러면서 게이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앤드리아 선수. 자, 병력들 상대편 주장 근처까지 갔거든요. 자, 예. 자, 확장기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저기가 확장기지예요. 예, 지금 캐논을 건설하는데 저건 상당히 판단 잘하는 겁니다. 캐논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현재 자신의 병력이 더 적거든요. 벨로르 선수. 네. 건너편에서 드라군들이 공 던져대면 정말 미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유닛에서도 지금 막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네, 병력들 내려오고 셔틀 다시 내려옵니다. 양 선수도 셔틀 관리해야죠. 아, 근데 우물쭈물하고 전투 대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앤드리아 선수 드라곤만 잃고 아래쪽으로 병력을 뺍니다. 예, 아무래도 그 셔틀과 리버가 잡혔기 때문에 그 리버와 셔틀이 다시 생산이 되기까지는 예, 함부로 다시 공격을 못 갈 것 같네요. 네. 이러면서 이 선수들은 이제 체제를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앞마당에서 가스를 채취하면서 바로 뗀 질럿과 예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하는 모습 참 좋은 거고요. 이제 하이템플로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건너편에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사이오닉 스톰 쏴주면서 프로브들 잡아줘야죠. 네. 이 맵이 전체적으로 WCG의 공식 맵으로 선정된 그 맵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확장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 정말 힘들죠. 마르시안 예 크로스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것 같네요. 네. 그냥 바로 가다 보면 바로 거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러시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드라곤보다는 바로 뗀 질럿이 더 빠르거든요. 네. 바로 뗀 질럿이 앞에 좀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교전. 예, 예. 야, 진영 상태에는 위쪽이 좋아요. 포르투갈 선수가 좋거든요. 야, 지금 리버들이 못 쏘고 있어요. 드라곤에 끼어가지고요. 네, 자, 리버 두 개. 루나벨 선수, 예, 이번에는. 지금 셔틀 이용한 플레이 상당히 좋습니다. 셔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 리버를 빼야죠. 리버 하나 잃었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누러 선수. 이번 교전에서는 누러 선수가. 또 힘이 떨어지네요. 벨로드 선수는 그 앤드리아 선수의 셔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드라군들이 한 8마리 정도가 무브를 한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그 셔틀이 잡혔으면 모를까 안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게요. 계속해서 맞았어요. 네. 손해 엄청 본 거죠. 두 차례 기분 좋게 공세적인 플레이를 한번 전개해봤습니다만 남은 건 없어요. 예, 남은 건 없고 또 앤드리아 들어간 선수는 들어간 자원밖에 없어요. 게다가 앤드리아 선수는 질럿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길목이 좁은 걸 이용해서 방어를 하기가 벨로드 선수에게서는 이제 힘들어진 거죠. 네, 곧바로 상대편 앞마당도 타격 들어가는데요. 셔틀도 왔고 자 리버 떨어졌습니다. 리버 조합 참 좋네요. 바랍된 네. 질럿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 드라군으로 상대방의 유닛들을 공격해 주면서 리버는 프로브를 잡아줘도 되는 거고요. 네. 같이 싸워도 되고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드라곤 두드려줘야죠. 이미 상대편의 본대를 소모시켰거든요. 앤드리아 선수는
아, 리버 체력 별로 없어요. 한 방이면 끝이죠. 우리 살아남네요. 네. 한방 뒤쪽으로 빠져서 건물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엔드리아 선수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는데 이때 참 실수를 하기 좋은 게 흥분한 나머지 그 리버 한 대만 맞추면 터지거든요. 이럴 네. 때 가끔 가다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리버를 한번 실수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리버가 어디 갔죠? 뭐. 예, 그 7시 그 엔드리아 선수의 그 리버가 안 보여요. 이거 네. 뭐 그런 실수를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0대면 그다음부터 예. 안 보여요. 예. 옵저버로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예. 뭘로 보나요? 아, 못 보죠. 네. 자, 그러면 부진저 계속 타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리버가 나오자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맵이 워낙 그 구불구불해서 저 정도 버티는 거지 가까운 가로방향이었으면은 그 좀 편한 맵에서 예. 벌써 게이트 몇 개 날아갔을 겁니다. 딱 나오진 않고요. 저 뭐 리버 보지도 못했겠죠. 뭐 나오자마자 잡혀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자, 리버 버티고 있습니다만 아, 바람 찔러지면서 저 한번 콕 찌르니까 아, 곧바로 체력 역대가 또 사라졌어요. 크로킹 됐죠. 예, 콕 찌르기 전에 프로브가 저 질럿을 한번 콕 찔러주더라고요. 네. 아, 앞마당은 뭐 지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날아갔죠. 자, 캐논 하나로 외로이 캐논 하나가 외로이 지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는 차근차근 발전해 가서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전력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또 와요 프로브. 예, 프로브는 뭐 현재 뭐 자원을 채취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막아야 되니까요. 네. 예, 공격력 아, 예, 쓰고 있죠. 네, GG 경기 끝납니다. 포르투갈 누나벨러 선수와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의 대결. 누나벨러 선수 참도 공격적인 선수였는데 예. 공격에 두 번 정도의 큰 공격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실이 더 많았거든요. 득보다.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싸움에서 그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벨러스 선수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엔드리아 선수가 역공격으로 올 때 그 셔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벨로소 선수는 약간 더 방어적인 플레이를 했어야 했죠. 그 엔드리아 선수는 발업된 질럿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멀티도 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유닛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 역전을 하기 위해서 뭐 리버 드랍이라든지 하이템플러 드랍을 생각하거나 몰래 멀티를 성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 셋 중에 성공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렇게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와 포르투갈 루노벨러 선수의 대결. 이탈리아 엔드리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엔드리아 선수는 3승 3패가 돼서 다른 선수 아 지금 상당히 네. 좋아하네요. 그리고 벨로소 선수는 약간 그 침울한 표정이고 남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 3승 정도 했으면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또 운 좋게 어떤 뭐 승자 승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승률의 변수를 통해서 16강 한번 녹화해볼 수도 있겠어요. 예, 희망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네. 희망이 없게 된다면 좌절밖에 하지 못하는데 우선 뭐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이 기분 좋은 거죠. 잠시나마 더 웃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지조 6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엔드리아 선수와 누너 선수의 대결은 엔드리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승 3패, 누너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5연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쭉 함께한 WCD 2003 대회 이틀째 경기, 뭐 피파, 스타크래프트, 워3 예. 다양한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계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임성춘, 캐스터 전영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